싸우고 있다고 눈이 안 뜨고 얘기 안 지난달 23일 서울 행정법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이수경 씨 등 두 명에 대해 법원은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직업병이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우리 유미가 그 살아있을 적에 내가 우리 유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병은 반드시 이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고 삼성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려갖고 산재임에 틀림없다고 얘기를 했고 법원은 이들이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함께 소송에 참여한 다른 3명의 노동자들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내밀어야지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노동자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질병이냐 아니면 직업병이냐를 놓고 벌어졌던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논란은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질환을 호소하며 몸담았던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업성 암의 실태와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 병실로 이동하는 한혜경 씨. 손이 떨려 안경을 쓰기도 힘들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기 힘듭니다. 지난 2005년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나타난 후유증입니다. 우리 혜경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예전처럼 1년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혜경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삼성전자 LCD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12시간씩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회로 기판에 나비 주성분인 솔더 크림을 발랐습니다. 초록색 기판 아시죠? 그 부품 다는 공정에 있었어요. 그러나 몸에 서서히 이상이 왔고 결국 6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혜경 씨는 이후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떨어지면 집에 있고 치료비 생기면 와서 치료받고 이래갖고는 도저히 재활 치료가 꾸준히 못 돼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인정받아서 정말로 돈 걱정 않고 우리가 그걸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난달 29일에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32살 김미선 씨가 새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병명은 다발성 경화증. 국내에 4,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 삼성전자 노동자 가운데 벌써 3명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제 몸 상태는 왼쪽이 다 마비였어요. 왼쪽만 딱 갈라서 감각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손도 못 올리고 그리고 평생 동안 제가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로써 삼성전자에 다니다 희귀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사람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산재 인정을 받아도 삼성이라는 기업에게는 아무런 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어렵게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겁니다. 직업병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뿐이 아닙니다. 정찬수 씨는 금호타이어에서 17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잇몸 출혈이 잦아 진단을 받은 결과 석 달 전 백혈병의 일종인 골수 이형성 증후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는 내가 죽는가 사는가 이게 약진 이게만 딱 머릿속에 있으면 자다가 일어나서 이랬다. 다섯에서 얼굴 또 보고 또 누워있다가 또 보고. 정 씨는 15년 동안 320도씨에 달하는 고온의 기계에 코팅제를 발랐습니다. 증발한 약품을 하루 종일 숨으로 들이마셨지만
여름이면 40도 이상 올라가는 더위에 마스크를 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장 내부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막 불량 같은 게 많이 발생해요. 막 그 환기시키고 싶어도 그걸 못하기 위해서 그냥 지붕 개폐기라든지 그 비닐을 위해서 싹 다 막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업무 때문에 생긴 백혈병이라고 확신했지만 산재 신청은 막막했습니다. 회사는 약품 성분을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고 과거에 사용하다 지금은 쓰지 않는 화학약품의 경우 아예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6, 7년 그 정도에서 대체품으로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전 자료는 폐지 폐기를 시켰다는 게 자료가 없다 이거죠. 정 씨는 병가를 내고 골수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지만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려고 한 겁니다. 살려고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거 없이 산재 안 되고 죽으니까 살려고요. 목말로 얘기해서. 금속노조는 지난해 자동차 관련 사업장 63곳을 돌면서 발암물질 실태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먼지가 발생해서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폐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9천여 가지의 화학 제품 가운데 10%가량에서 1급과 2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또 불임의 원인이 되는 생식 독성 등 3급 발암물질이 나온 제품도 37%나 됐습니다. 공장 내부엔 독성 화학물질이 즐비했지만 노동자들은 그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MSDS 교육 받으셨습니까? 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여 년 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때문에 노동계는 산재를 신청할 때 노동자가 직접 유해성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주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노동자들이 그런 교육도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입증에 대한 책임을 우리 노동자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취재진은 백혈병에 걸려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인 한 노동자의 가족과 함께 해당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에 사업주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딱 잘라 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 83년에 창업했거든요. 지금 20년 지났죠. 28년. 이런 사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럼 여태까지 여기서 근무하면 산재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산재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처럼 산재 인정을 꺼리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로서는 산재 신청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매년 6천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연간 200명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그나마 신청자 10명 가운데 산재로 인정받는 사람은 한두 명뿐입니다. 국가가 발암물질을 쓰는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발암물질을 쓰고 있으니 열심히 관리하고 피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십시오. 하지만 나중에라도 암이 생기면 꼭 산재 신청해서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를 받으십시오라는 얘기들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반해 인구 6천만 명의 프랑스는 2003년 기준으로 900명이, 인구 8천만 명인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90배가 많은 1,900명이 직업성 암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재 승인율이 낮은 건 직업성 암뿐만이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 전체의 산재 인정 비율을 놓고 봐도 지난 2008년 63%에서 지난해엔 52%까지 떨어졌습니다. 산재 판정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7천억 원 가까운 흑자를 내면서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도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